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100살까지 살고 너무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살아서 고맙다야. 생일 축하해. 건강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해라.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 생일
해바 파티 한다고 여러분을 모셨을 때 어떤 명은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조금 젊었을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재밌는 식사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도 좀 많이 치시고 노래도 좀 많이 부르시고 율동도 많이 하시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이라는 느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젊음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사회사가 우리 하객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또 오늘 주인공 김래순 여사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끝내주게 노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끝내주게 노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남편분께서도 마이크를 한번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생했고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제가 잘하는데 표가 안 납니다. 아무튼 열심히 준비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맛있게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되셨다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가족분들 소개 받으실 분들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있는 자리가 쫙 되고 막 이렇게 헌화하고 건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젊은 오늘 세대니까 케이크 커튼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커튼에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여기 준비를 해놓고 자 우리 강남부터 이쪽에서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또 우리 김래순 여사님께서 마이크 많이 돌리지 마요 이래서 또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강남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한 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새 해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변화를 안 해요. 오신 김에 재밌게 놀다가 많이 드시고 좋은 시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불만인 것 같은데 정말로 잘했구나 하는 느낌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녀. 예, 장녀를 먼저 해보는데 요새 나 네, 장녀.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잘생겨서 물론 부모님들도 이렇게 예쁜 것 같은데 정말로 말끝도 엄마가 똑같이 괜찮았는데 자 이제 뜻동이 우리 막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래순 여사의 막둥이 신정입니다. 이런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네, 지금 다섯 분이 인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엉덩이 흔들려서 많이 놀으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또 우리 김래순 여사님한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일단 한번 놓으신 거 봐야지. 자, 그러면 케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불은 우리 장녀. 오빠가 가나?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자네 가족 돈보다 자네 우리 주인공이 가운데로 가야서 한번 서주시고요. 자네와 옆에 남편 서주시고 다행히 이렇게 막내 주주로 자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